이제 채빈장이에요. 우이 채빈이 남간지빈이로다. 우이 채조이 우피행노로다. 부야라 비는 수상 부평년이 강동인이 위지표람. 비는 애요 조눈 취조야니 생수저하고 격려차고하며 여벼보호람. 행로는 유로야람. 남국이 피문왕지하야 대부처의 능봉제사님 이기가이니 서기사이미지야람. 우이 성지 요광급거로다. 우이 성지 요이급부로다. 부야라 방알광이요 원알거라. 상은 백년이 개초수기 엄이위저야람. 의는 부속이니 유조괄의요 무조괄부람. 자는 조기 견기순서유성하얌. 엄경정직지의람. 우이전지충실유하로다. 수기시지요 유제개녀로다. 부야라 저는 지야오 충실은 대종지묘연이 대부사는 제여 충실이람. 유하는 실선나무니 소위오야람. 시는 주야오, 제는 경이요, 개는 소야라. 제사지래는 주부 주천두허니 실이조해라. 소이능경하니 우기견 우견기질지미하여 이화지소총내제원의람. 제빈삼장이라. 우이 채빈이, 이 빈자가 마른 빈자지요. 저 마름을 뜯음이 남간지빈이로다. 남쪽 시냇물 가에서 뜯는구나. 우이 채조이 우피행로로다. 또저조 마름풀이죠. 마름을 뜯는 것이 저 행로 길가에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뜯는구나. 별 뜻은 없어요. 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제사 지내려고 반찬을 준비하러 간 거예요. 부야라, 비는 수상 부평년이. 우리 부평 같은 내 인생, 그러나요? 이게 수상 부평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마름이라는 풀이니 강동이니 위지 표라. 강동 사람들은 표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비는 에야오. 비니라는 것은 가, 가에라는 뜻이에요. 조는 취주니, 취주라는 풀인데 생수저하고 물 바닥에서 태어나고 격려 차고하며 그 줄기는 차고 비녀 다리와 같고 동글동글하다는 뜻이죠. 그럼 잎, 엽, 여, 봉호라. 그 잎은 쑥과 같더라 이거죠. 행로는 유로야라. 행로라는 것은 이 흘러가는 물인데 이 고여 있는 물이거든. 사실은 고여서 이렇게 있는, 지금 말하면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질 때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그런 물가에 이런 게 된다 이거죠. 남국이 피 문왕지 화하야. 남쪽 나라가 문왕의 가마를 받아서 대부처, 대부의 아내가 능봉 제사하니 능이 제사를 받더니 이기 가인이 그 집안 사람들이 서기사이 미지하라. 그 일을 기록을 하면서 아름답게 여긴 내용이다 이거죠. 우이 성지 유광급거로다. 성자는 담을 성자예요. 뜯어놓고서는 어디다 담는가? 바로 광과 거에 담는다. 이 광과 거는 다 대나무로 만든 그릇인데 거기 나와 있어요. 이 밑바닥이 각이 져 있는 것을 광이라 하고 거는 밑이 둥근 것을 거라고 한다. 앞에 그림이 있어요. 우이 상지 유의 급부로다. 뜯어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담어다가 이제 상자는 삼는 거예요. 데치는 거죠. 그것을 삼기를 유의 급부로다. 의라는 솥과 부라는 가마솥에다가 살짝 데쳐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반찬으로 가고 있죠. 부야라 방활 광이요. 밑에 각이 져 있는 것을 광이라 하고 원활 거라. 둥근 것을 거라고 하더라. 상은 팽란이. 상이라는 것은 삼는다는 뜻이니 개 조팽이 엄이위 저야라. 에게 살짝 삶아서 어미 절여가 절일 엄자예요. 절여서 김치를 담는다는 거다 이거죠. 의는 부속이니 의는 그 가마솥 종류이니 유조괄의요. 다리가 달려 있는 것을 의라고 하고 다리가 없는 것을 부라고 하더라 이거죠. 차는 조기 견기 순서 유상하야 엄경 정칙제이라. 이것은 좋기 그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항상이 있어요. 즉 일정한 순서가 있어가지고 엄경정칙, 엄격하면서도 엄이라는 사실은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덤벙덤벙하지 않고 차분차분히 그 공경한다는 것은 잘 흩어지지 않게 정리하고 정칙,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순서대로 처음에는 우이 성지 나무를 아까 뜯었어요. 뜯고 담았어요. 그걸 가지고 갖다가 삶았어요. 삶아서 이제 김치를 담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에 이제 올리겠지요. 우이 전지 그것을 올림이여 종실 유하로다. 종실은 종묘 제사방이죠. 종묘의 봉창이거든요. 조그만 창문 아래에다가 놓는구나. 숙이 시지요. 그 누가 시동이 되는 거. 시동이 뭔지 아세요? 여기 시자는 주검 시자를 썼지만 실제 시는 시동이래서 돌아가신 조상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 즉 막내 딸 이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깨끗이 목욕을 시킨 다음에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앞에 이렇게 앉혀놔요. 그분이 바로 조상이 거기 오셨다 생각하고 지냈던 거죠. 그게 시동이에요. 시예요. 누가 그 시동이 되는 고 유제 개녀로다. 제는 제게예요. 깨끗이 목욕 제게한 제게한 막내 딸이로다.
계녀는 막내딸을 계녀라고 해요. 부야라 저는 치아오 전자는 둔다는 뜻이에요. 그 어디다 올려놓는가 그 말이죠. 종실은 대종지묘니 종실은 대종의 사당이니 대부사는 제어 종실이라 대부와 일반 서민들은 종실에서 제사를 지냈다. 유하는 실을 선하무니 유하라는 것은 집의 집실자니까 방이죠. 방의 서남쪽 모퉁이가 실이 되니 유가 되니 속이 오야라 이른바 아른목이라는 것이다. 아른목에다가 모셔놓는다. 시는 주야오 여기 시자는 주는 이게 주인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제주예요.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에 참여하시는 분이죠. 제는 경이요. 제자는 이게 목욕 재개한다는 뜻이니까 가지런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공명한다는 뜻이니까. 개는 소야라 이 막내를 소라고 했었어요. 소남, 중남, 그 다음에 장녀, 장남 이렇게 말했죠. 제사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예는 주부, 주, 천투하니 주부가, 주부는 누구죠? 만약에 큰아들이 제사를 지낸다면 큰며느리가 주부예요. 주부가 주부가 주, 천두 이 두라는 것은 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갖고 천한다고 되나 올린다는 뜻이에요. 올리는 것을 주장하니 실이 조해라. 거기다가 그 두에다가 뭘 담았냐면 김치나 식혜, 해를 식혜죠. 식혜를 담아서 올렸다 이거죠. 소이 능경하니 그런데 막내딸이 제사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는 거 보면은 교육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소이 능경하니 어린데에도 능히 공경하고 있으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우 견기 질지미하야 더욱더 그 본질의 아름다워 본질이 아름다워 아름답고 화지 소중내제 원이라 교화된 것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교화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더라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랜 동안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 왔음을 읽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채빈 3장이라.